100% 노래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10,000% 확신합니다. 만벤으로요. 장담하는데 진짜. 이것만 하시더라도 변하실 분들이 100명 중에 50분은 돼요. 목을 많이 조이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것만 잘 해주고 느끼잖아요? 그럼 노래 겁나 늘어요. 이것만 하시더라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색 독학수입니다. 독학으로 노래 실력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독학으로 쉽게 노래 연습하는 법 탑3.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노래를 혼자서 연습을 한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첫 숨을 뱉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숨을 뱉는다. 예,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단기간에 노래 실력이 굉장히 상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밤마다 방송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있잖아요. 피드백 보내시는 분들이 한 50분 계시면 38분이 다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막 유튜브 보고 열심히 연습을 했단 말이야. 아 그래? 소리를 숨을 뱉는 거야? 아 발성 일단 숨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하고 막 숨 들이마시고 막 막 숨 뱉는 연습하고 막 막 이런 거 어디서 보고 연습하고 막 연습 잘해놓고서는 노래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잊은 듯이 소리를 내버려요. 소리를 내버립니다. 자 숨이 그냥 나가면은 성대는, 그러니까 이 목에 목소리를 내주는 그 성대는 자동 개폐 장치 같은 거라서 숨이 나가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닫혀준다, 이런 맥락으로 노래를 숨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시작하자마자 이게 숨을 뱉는 느낌이 아니라 소리를 내야지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와 점심시간이다 하고 교문으로 막 달려나가고 있는데 내가 나가는 순간 누가 문을 꽝 닫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숨이 못 나가게 막고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왜? Why? 어? 뭐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숨만 뱉으면 되는데 자꾸 소리를 낼라 그래서, 숨만 뱉으면 되는데 그냥 소리를 낼라 그래서,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노래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너를 보내고 제가 연습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오 그래 숨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 구름 낀 하늘은 하고 계속 뱉으려 그래요. 자 이거는 숨이 안 뱉어진 거야. 왜냐, 숨이 나가기 전에 이미 닫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숨만 뱉으면 알아서 소리가 날 건데 왜 소리를 뱉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자를 어떻게 내야 된다? 그냥 숨 세 번 정도 뱉어보시고 딱 이 느낌으로 구자를 내는 거예요. 구름 낀 하늘은, 뭔가 나가죠 지금? 어때? 구름 낀 하늘은 안 나가지? 구름 낀 하늘은 나가죠? 노래를 할 때 그래도 확실하게 가져갈 만한 이미지가 딱 하나 있다면 뭐냐면은 숨을 쉬고 처음 뱉는 소리는 숨으로 뱉는다고 생각을 해라. 그냥 이것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생 목소리 내고 사셨잖아요. 그러면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냐고. 이런 단순한 차이 때문에 이미 시작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노래가 안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냥 첫 숨을 숨으로 뱉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어? 나라가 아니라 나라. 숨을 뱉으세요. 숨을. 아시겠죠? 숨을 뱉고 시작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던 노래 그냥 그대로 해주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실 거예요. 선생님 숨을 뱉는다고 하니까 숨이 다 새나갈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한데요? 안 불안할 때까지 해봐. 제발 좀. 안 불안할 때까지 해봐. 예? 여러분들이 처음 뭔가 해볼 때 안 불편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그냥 불편해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발전할 구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숨을 쉬고 처음 뱉는 소리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숨을 뱉는 거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숨을 뱉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바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당장 독학으로 정말 쉽게 노래가 늘려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냐면은 진짜 내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돼. 노래에 제일 도움되는 이미지는 뭐냐면 아까 첫 숨을 이제 숨으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소리를 멀리 던지는 거예요. 멀리 던지는 거. 네? 멀리 있는 친구 부르듯이 소리 내는 거.
예를 들어서 저 멀리에서 택시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리 어떻게 내죠? 택시! 하고 부르지? 택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숨으로 시작하고 멀리 던진다. 이 두 가지만 할 줄 알더라도 웬만한 노래 잘하는 애들만큼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숨으로 시작하고 멀리 던진다. 한번 해볼게요. 구 숨으로 시작했죠? 구름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봐봐, 벌써 지금 노래 괜찮잖아요. 소리를 처음 시작할 때 소리를 내는 느낌이 아니라 숨을 뱉는 느낌으로 시작.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친구 부르듯이 불러. 이런 느낌으로만 딱 여러분들이 붙여주시면 100% 노래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친구한테 야 친구야! 쪼이면 멀리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보내려면 자기도 모르게 야! 야! 들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거 해놓고선 이 새끼 안 되는데 왜 자꾸 야부리를 터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구 하고 잘 던졌지. 그러면 구름낀 하늘인 끝까지 멀리 가야 되거든요, 소리가. 근데 여러분들은 멀리 던져놓고 다시 들어온단 말이야. 얘가 무슨 사춘기도 아니고 집에 계속 들어와. 돌아오는 거야! 아니에요. 계속 보내줘야 돼. 계속 점점 더 멀리 보내줘야 돼요. 구름낀 하늘은 예? 여기서 숨을 뱉는다.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계속 멀리 가고 끝나야 돼요. 구름낀 하늘은 멀리 가고 끝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할 때나 축축 할 때나 택시! 택시! 어? 엄마!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쵸?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내가 멀리 보내듯이 소리내면 되겠구나 하고서는 어떤 식으로 노래에다 적용을 하냐면 구름낀 하늘은 노래하는 느낌에서 멀리 보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진짜 멀리 부를 때의 느낌 있죠. 그게 메인이 돼야 돼요. 구름낀 하늘은 하던 사람이 멀리 보내려고 해봤자 구름낀 하늘은 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야! 야! 구름낀 하늘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사랑같이 만들어야 돼요. 아! 내가 내 자신을 속여야 돼. 저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어, 나 너무 잘생겼다. 아, 어떻게 외모가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저를 보다 보면은 제가 잘생겨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부르더라도 마이크가 저기 있어. 저기다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항상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진짜 실제로 멀리 있는 친구 부르는 느낌 나야 됩니다. 그런 뉘앙스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몸이 속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잠재력이 빵 터지면서 원래 하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입 공간이 넓어진다든지 횡격막이 빡 짜진다든지 호흡 아랫배가 안으로 쑥 들어간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시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노래 공부를 조금 더 딥하게 할 사람들은 아 이게 아랫배가 들어가네, 아랫배 왜 들어가는지 찾아볼까 하고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아 아랫배가 이렇게 움직여요, 윗배가 이렇게 움직여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하면 더 쉽지. 일단 내보고 알고 확실하게 아는 게 그게 아주 좋은 순서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으면 더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일단 이쯤에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들이 저한테 노래를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가 알잖아. 이 새끼들은 연습을 할 새끼들이 아니야. 내 친구들은 그냥 세상에서 제일 배짱이 같은 새끼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은 그 가수 노래를 미친 듯이 듣고 미친 듯이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잠깐 이 얘기 하자마자 바로 뒤로 가기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제 목숨, 제 모든 걸, 예, 제 몸무게까지 다 걸고 얘기를 하는데, 노래가 발성이 아니라 노래가 느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수를 하나 정해놓고, 내가 사랑하는 가수를 하나 정해놓고 그 사람의 숨소리, 표정, 입술 모양, 입 모양, 뭐 턱 모양, 광대 모양, 서 있는 자세, 어느 시점에서 배를 구부리는가, 어느 시점에서 어깨를 피는가, 어느 시점에서 어디를 쳐다보고 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정말 세세하게 다 전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수를 따라하라고 하면 막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하시는데, 얼굴 표정, 그 사람이 숨을 어떻게 해서 마시는지 숨소리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노래할 때 입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입모양 따라해보고, 정말 세세하게 숨소리 하나까 하나까지도 정말 딱 한 소절만, 수렴이 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박효신 동경이다, 우린 서로 너무도 다른 세상에, 이렇게 숨소리 하나까지도, 저가 이거 연습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박효신 팬분들 연습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예시 들어드린 거예요. 박효신을 다들 워낙 좋아하시니까 세세하게 정말 숨소리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하나만, 한 소절만 따라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 노래, 여러분들 만배 늘어요. 장담하는데 진짜 노래할 때 필요한 모든 준비를 그 가수가 다 시켜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일 간과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무대에 많이 올라본 사람과 무대에 많이 안 올라본 사람들의 차이거든요. 실제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해본 사람들만이 실제 노래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걸 해줘야 좋아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럼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이런 자세나 얼굴이나 입모양, 숨소리 하나까지 세세하게 따라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질을 낼 수 있게 돼가는 거거든요. 계속 녹음해서 비교해보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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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미친듯이 하다보면 하면 할수록 점점 늘게 돼 있어요, 노래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음악일기장이라고 쳐보시면은 이 친구가 나올 거예요. 예, 제가 2020년 이후에 본 사람 중에 제일 저를 좀 충격받게 하신 친구거든요. 정말 진짜 세심하게 하나하나까지 다 따라하는, 그냥 박효신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혼까지 막 같이 막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인데, 미친 듯이 연구를 한 흔적이 보여요. 이 친구가 한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 박효신 좋아하니까 박효신처럼 되고 싶어요. 미친 듯이 따라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야, 여러분들. 얘를 보시면서 느끼시면 돼요. 그냥 진짜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라해보는 거예요. 정말 세세하게. 노래 어설프게 잘한 친구들 너무 많죠. 노래방에서 고음 개잘질러 막 사랑은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남아. 나는 껌인데? 사랑은 지날수록 더욱 막 이러는 사람들 많죠. 예, 고음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섬세하게 한 곡을 파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던 세계가 보일 거예요. 아, 진짜 노래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점점 더 알게 되실 겁니다. 제발 고음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가수를 하나 고르셔가지고 진짜 세세하게 직전에 숨 쉬는 거, 숨 뱉는 거, 표정, 얼굴, 입모양, 광대, 콧모양, 인중모양, 이마에 주름 잡히는 거, 예? 자세가 어디로 돌아가고 어디로 굽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세세하게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더라도 무조건 노래가 늘어요. 10,000% 확신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뭐 해드릴 건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해서 안 됐다? 그러면 노래 접으셔야 돼요. 아, 농담이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뭐 재방송에 피드백 받으러 오시던지. 옛날에 저, 그러니까 노래를 조금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저 같은 경우는 그 노래를 그냥 하나 정해놓고 미친 듯이 듣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진짜 많이 잘해졌어요, 노래가. 그렇게 세세하게 파고들 수 있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못하시겠다면 머리에 각인을 시키세요. 내가 언젠가는 어떤 가수를 정말 사랑해서 미친 듯이 따라해야 될 시기가 올 것이다. 네. 그렇게 해야 노래가 늡니다. 소리만 잘 내가지고는 노래 잘 부른다는 소리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성대결절 회복 중인데 소리가 마음대로 안 돼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예, 요즘에 마음을 찾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좀 잘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께 독학으로
최대한 쉽게 득음하실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래는 타고난 자들의 전유물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노래를 하는 감각 자체는 타고난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소리 내는 것 자체는 연습하면 다 비슷하게 낼 수 있습니다. 몸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루에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만이더라도 신경 쓰면서 노래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행복한 노래가 언젠가는 나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재밌는 탑3 주제로 나타날 테니까, 혹시 내가 뭐 이런 게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최대한 피드백 받아들여 가지고, 네,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리아!